여러분들은 아파트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얼마 벌기를 바라세요? 대답하기가 애매하죠. 투자금이 다 다르니까. 뭐 몇 억 갖고 5억 이내에서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혹은 뭐 10억 이상에서 내 예산 10억 이상에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 다 다양하기 때문에 원금 대비 이 최종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각양각색일 겁니다. 결국은 수익률로 따져볼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아파트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내가 기대치를 갖고 아파트를 투자를 할 수가 있을지 그거를 먼저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내 최대 관심사가 뭐 재개발 물건 혹은 뭐 재건축이라고 하더라도 걔네들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새 아파트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입주 이후에 그 새 아파트의 시세가 어떻게 귀결이 될지를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내가 지금 이 재개발 물건을 사서 몇 년 정도를 보유하게 되면은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로 성장해서 내가 얼마를 가져갈 수가 있겠구나. 그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출발은 이 아파트 투자 수익률을 전망해보는 이 작업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변동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2015년 10월입니다. 2015년 10월에 서울의 아파트 평균 시세, KB 시세 기준입니다. 5억 1,885만 원이네요. 5억 1,885만 원. 지금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보다도 매매 가격이 낮았어요. 아주 오래전도 아니죠. 불과 2015년 10월, 5년 전입니다. 5년 만에 이러한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최종 통계가 지난달까지 남아있거든요. 2020년 10월 평균 가격이 10억을 드디어 넘겼습니다. 드디어 평균 가격이 10억을 넘겼어요. 강북의 주요 아파트 단지들이 벌써 한참 전에 10억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뭐 강남은 뭐 20억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제는 10억은 아파트 시장에서는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냥 거래됐다 하면 웬만하면 10억 이상에서 다 체결이 되는 그런 가격이 된 겁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그럼 지난 5년 동안 어느 정도 올라간 것인가 한번 따져보셔야 되겠죠. 5년간 평균 가격이 4억 9,100만 원, 거의 이제 5억 원 가까이 올랐고 비율로 따지면 94.6%예요. 100% 상승한 거죠. 두 배 상승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난 5년 동안은 아파트가 이렇게 상승을 해왔는데 앞으로의 5년도 이 정도로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예측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만큼 상승할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없어요? 어떤 여러분들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 시국에 여기까지 이렇게 어렵게 오셨을 때는 자본주의의 힘이라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든 이 부동산에 대한 강의를 듣고 내 자산을 증식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니만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도 말씀을 주시고 말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제가 손들어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그럼 어느 정도로 상승할 수 있을까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보통 아파트 가격 평가를 할 때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이 매매 사례 비교법이죠.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혹은 뭐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그 아파트와 비슷한 조건을 갖고 있는 지역도 비슷하고 연식도 비슷하고 아파트의 브랜드도 비슷한 그리고 평형대도 같은 그 아파트가 최근에 얼마의 실거래가가 찍혀있나 거의 대부분 그거를 갖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비교 대상으로 삼았던 그 아파트의 다른 아파트의 옆 동네 아파트의 가격 자체도 만약에 잘못된 것이라면 엉뚱한 거 갖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도 비교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수익률이라는 게 뭔지 처음 그 개념을 잡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수익률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시장에서는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이 있고 또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수익률이에요. 내가 어떤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나는 몇 퍼센트, 1년에 몇 퍼센트를 원한다.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이 다 갖고 있는
그 수익률에 대한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를 바라느냐에 상관없이 시장에서 어떤 투자 대상이 실제 실현시킬 수 있는 수익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수익률인 거죠. 시장에서 실제 실현시킬 수 있는 수익률이 내가 원하는, 나 개인이 바라는 수익률보다 커야만 그 투자 대상을 내 돈을 내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분이, 그분은 좀 소박하셔서 1년에 5%만 이제 바라는 분이 있다고 해보죠. 1년에 5%. 근데 실제 시장에 어떤 부동산을 투자를 했을 때 연 10% 이상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럼 당연히 그분은 그 투자를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반대의 경우, 나 개인은 10% 이상을 원하는데 그 투자 대상은 시장에서는, 실제 시장에서는 지금 무슨 수를 써도 5%밖에는 달성할 수가 없어. 그럼 그 투자 대상은 당연히 그분은 투자를 안 할 겁니다. 그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현재 아파트가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신축 아파트가.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에는 2015년도 정도만 해도 사람들이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원했던 수익률 대비 실제 시장에서 나타난 수익률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좋은 성과를 거뒀던 거고. 근데 실제 시장에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내 욕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상승했던 것만큼 또 똑같이 상승했으면 좋겠다라는 심리가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주관적인 요구 수익률도 이만큼 커져버려요. 근데 문제는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추가적인, 앞으로 한 5년 정도 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추가적인 상승의 구간 동안 지난 전반부의 상승보다는 수익률이 낮아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기대치는 내가 바라는 바는 이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미 지어진 아파트만을 공략해서는 그 욕구를 다 만족시키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대상을 찾아야 되겠죠. 그 대상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될 수가 있고 특히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거는 재개발 쪽이 될 겁니다. 보통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제가 항상 그 질문을 던지거든요. 투자하셔서 어느 정도 남기길 바라세요? 라고 여쭤보면은 다들 마음속에 욕심은 있지만 나는 욕심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말씀을 잘 안 하세요. 제가 눈치를 보다가 그 지금 생각하시는 투자금 대비 한 두 배 정도 버시면 만족하시겠어요? 그러면은 또 역시 말씀을 안 하시고 배시시 웃어요. 그 정도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두 배에서 내 투자 원금이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그 정도를 내심 바라고 있다면 여전히 그걸 실현시킬 수 있는 대상은 재개발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일단 그러면 아파트의 가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죠. 다른 아파트랑 비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지표랑 비교하는 방식이 전세가율이랑 비교를 하는 방식이에요. 전세가율이라는 건 뭐 단순한 공식이니까 다 알고 계시죠? 전세가격을 매매가격으로 나누는 것.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익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매매가격이 주어지지 않고 내가 현재 전세가격과 전세가율만 알고 있다. 그 상황에서도 향후의 매매가격을 계산을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초등학교 때 다 배우신 아주 간단한 수학 공식이에요.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죠. 얘네 둘 자리만 바꿔놓으시면 돼요. 매매가격은 전세가격을 전세가율로, 전세가 비율로 나누시게 되면은 최종적인 매매가격을 도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이 공식을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계속해서 시장 지표를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비율은 장기간에 걸친 2001년부터 제가 집계를 했습니다. 2001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위아래로 동일한 기간별로 구간별로 나눠서 표시를 한 거예요. 아래께 이제 전세가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세가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그 비율이 점점 낮아진다는 거죠. 언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한 5년 전에 한 5년 전에 일반적인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5억이고 일반적인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6억이다. 그러면은 1억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아파트 매매가랑 전세가랑 굉장히 붙어 있었던 시기고 당연히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85% 정도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런 조건이 되면 매매가랑 전세가랑 전체적으로 다 붙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전세 가격은 큰 변동이 없고 매매 가격만 혼자 고개를 치켜들고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왜? 이 전세 가격에다가 조금만 돈 더 보태면은 그 집을 사버릴 수 있으니까. 매매 전환 수요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전세가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전세가율이 계속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내려오는 이 시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가격 자체의 변동은 별로 없는 상태에서 매매가격 혼자 위에 게 매매가죠. 매매가격 혼자 뛰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최근에 한 5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75%까지 올라갔어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만큼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이제 적었다라는 거죠. 돈 조금만 더 보태면 집을 사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심히 시중에 나와 있는 아파트를 매수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매매가격 혼자 달려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로 전세가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요거를 기초로 해서 앞으로 서울 아파트 이 가격이 어느 정도로 바뀔 수 있겠는가를 한번 추산을 해보죠. 이거를 다시 좀 보기 편하게 표시를 해드리면 2020년 10월, 이제 지금입니다. 지난달에, 지난달 말에 집계 내용이에요. 서울 아파트의 평균적인 전세 가격은 5억 3,600 정도 되고요. 서울 아파트의 평균적인 매매 가격은 10억 정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세가율은 53.2%가 나옵니다. 절반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이죠. 그럼 앞으로 이제 전망을 해볼게요. 어떻게 전망을 하시면 되냐면 전세가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낮게 떨어지는 시기 몇 퍼센트 정도 변동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2000년대에는 2001년도에 전세가율이 한 65%를 기록하고 2009년도 전세가율이 38%까지 떨어졌었어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던 시기라는 거죠. 전세가율이 높았던 시기는 그 반대로 아파트 가격이 좀 낮았던 시기이고 전세가율이 떨어진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시기는 반대로 아파트 가격이 가장 이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그런 시기가 됩니다. 이 고점과 저점의 전세가율의 변동이 한 40.8% 정도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의 변동폭 하에서 앞으로도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2016년도 최고치, 전세가율 최고치가 75%였습니다. 75.1%죠.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전세가율이 하락한다면, 즉 매매가격이 전세가격을 뿌리치고 혼자서 달려올라간다고 했을 때 요 정도 수준까지, 전세가율 약 44.4%까지 매매가격이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전세가격하고 전세가율을 알 때 매매가격을 어떻게 구하는지 말씀을 드렸었죠. 현재의 전세가격 그리고 앞으로 도달 가능한 전세가율 요거를 나누면 12억 원 정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평균 가격이 10억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대략 2억 원 정도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기준으로 2억 원 정도 더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20% 정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측을 한 거고요. 근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생겼죠. 제가 이 위에서는 현재 전세 가격을 놓고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10월 말에. 근데 아직 11월 말 통계가 발표가 안 됐는데 11월은 반드시 올라가 있을 겁니다. 임대차 3법 때문에 지금 전세 시장 난리 난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다음 달은 또 달라져 있을 거예요. 현재 평균 가격이 5억 3천, 5억 4천 정도 되는데 불과 몇 달 안 돼서 평균 전세 가격 6억 찍는 거 여러분들 눈앞에서 이제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럼 전세 가격이 6억까지 올라갔을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전세 가격이 6억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전세가율 44.4%를 적용을 하면은 그때는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평균 매매 가격이 13억 이상이 나오게 돼요. 대략 앞으로 한 3억 5천 정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35%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일반적인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한 5개년 정도 기간 동안 이 비율로 따졌을 때35% 정도, 좀 적게 잡는다면 한20% 정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그럼 나는 그런 아파트 시장 하에서 내가 이제 재개발 물건을 투자한다면 어떻게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거를 따져보시면 되겠죠.